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새해 이제 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약간 그 중요한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반복적으로 체크하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달하고, 즉, 1월하고 2월은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주로 이 각각의 법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급 수준까지 커버를 할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목차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이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으로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개 법률마다 출제 문항 수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보겠는데 제1 파트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 있죠. 이 법률은 12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체크 보시고 그리고 이 법은 2개월마다 1순환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 2개월은 보통 공법 8주가 주어지는데요. 이 8주 중 4주를 이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월 내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하는 법률을 할 예정이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하는 법률을 여기 국토에 따라 동합쳐 보시고 계획에 따라 동함이 그리고 법 이걸 약조로 국토계획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법은 12문제가 나오면은 최소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10문제 이상 이렇게 10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쉽게 합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공부한 그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어 왔으니까 바로 그 이번 29년도 1919년도에도 똑같이 공부한 만큼 점수를 획득하도록 출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도시개발법이죠. 이 법은 6문제 출제 이렇게 써보시고 6문제 그리고 6문제가 나오면 최소한도 거기다 씁니다. 3문제 이상 이렇게 써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1주 동안 할 겁니다. 2월 첫째 주 그래서 그때 이 도시개발법 진행을 한그 주에 결석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이 도시개발법을 4개월에 한번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결석을 하셔서는 안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파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나와 있죠. 이 법을 약자로 도시정비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역시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것도 옆에다 1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1주. 그리고 세 문제 이상 맞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옆에 4파트로 가겠는데 4파트 건축법 이것도 1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문항수 출제 문항수는 7문제 출제 이렇게 쓰시고 7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4문제 이상은 맞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파트 주택법 나와 있죠. 이 법은 1주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7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따 쓰시고, 최소 5문제 이상 이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좀 공부하시면 6문제, 7문제까지도 맞힐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주택법은 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법으로 생각하시고, 좀 많이 공부를 하십시오. 내용은 적습니다. 그러나 문항수 7문제 나오니까, 이 법도 좀 전략, 법률로 삼아서 공부를 하셔야, 공법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파트, 농지법. 이 농지법은 1시간 정도 할애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면 함제 이상은 맞히도록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그 나름대로 합격을 가볍게 해나갈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파트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은 12문제. 그래서 12문제 나오니까 최소 아까 몇 문제 이상 맞추라고 그랬습니까?
열 문제 이상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주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4주 1월 내내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파타카 도시개발법 바로 1주 동안 하고 6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6 문제 나오면 3 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그리고 3파트 도시정비법은 역시 6 문제 나오는데 1주 그리고 최소 3 문제 이상 이렇게 4파트 5파트 파트 쭉 했습니다. 자, 이게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이 이르기까지 부동산 공법으로서 한 과목으로 그 설정해가지고 바로 40문항을 출제한다 했는데요. 최소 과락제가 있기 때문에 16문제 이상 맞추도록 하셔야 되겠고 많게는 뭐 24개 맞으면 60점 해서 자기 몫을 완벽하게 하게 되는 계획이 되지만 뭐 60점 못 맞고 50점 이상만 맞아도 또 과락 일단 면허서 더 나가면은 중개사법에서 좀 고득점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95점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합격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고로 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로 합격에 나갈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1편부터 들어가겠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운영 법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재정 목적이 나와 있죠. 국토계획법 그래 이 법을 만들 때 일정한 내용을 정해서 일정한 목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만들지 정한다 해서 재정 목적을 합니다. 목적을 보통 이 법률을 만들 때 1조에 따라 규정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목적을 체크해 보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대상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 보시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공간이 나오죠. 국토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 국토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예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국토인 토지 이용할 때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국토인 토지를 들여다보면 남쪽에 있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땅은 바로 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죠.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영토 규정에 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 북쪽까지를 한반도로 합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됐지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의 그 효력은 북측까지 아직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국토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토지다. 이걸 남쪽에 있는 모든 토지 이걸 국토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적용 대상이 국토이고 이 국토인 공간은 토지인 공간은 대한민국은 바로 사유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바로 지족도라든가 임야도 이런 도면에 의해서 이 토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구획이 되어 있고 필지란 게 있어요. 필지가 알죠? 필지. 네, 이 한 필지 한 필지가 하나의 토지의 소유권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인 한계가 되는 거죠. 이때 이 땅은 A 거다, B 거다, C 거다, D 거다, E 거다. 그다음에 이 땅은 국가 것이다. 뭐 지방 자산체 거다. 뭐 이 땅은 그 E 거다, F 거다, G 거다 등등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 자들이 개인이라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유지라 하죠. 개인사자 알죠? 그리고 국가가 소유하는 땅은 바로 국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공유지라 합니다. 국공유지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그래
이때 여러분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각각 그 땅의 소유권자로서 바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권리로서 리자 생략하고 소유권이라는데 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혼혈되어 구성되어 있죠. 사용 권능, 그리고 수익 권능, 그리고 처분 권능. 이런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런 권능을 무한하게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을까요? 규제하고 있을까요? 규제죠. 그렇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바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 국토를 이 안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은 이런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그 집행에 나가기 위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음을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국토를 이용할 때에는 크게 양측으로 나와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뭐냐? 크게 자, 개발. 어떤 땅은 개발, 어떤 땅은 뭐 농지라든가 산지는 보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를 하겠다. 규제할 때는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토록 규제를 해가지고 바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를 하죠. 공공복리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규제차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 국민들 각각의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 뭐 건축물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재산권이라 하죠. 이런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할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때는 무엇에 맞게 행사하도록 규제하겠다라고 미리 밝히고 있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익에 맞게 행사하도록 규제를 하겠다라고 미리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재정 목적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 공간은 국토다. 전국에 있는 토지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규제해 놓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인가? 국토개법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실무조로 나가가지고 이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중개 대상물로 삼아서 중개를 해 나가게 될 때에 이 땅에 대하여 어떠한 토지 이용의 규제를 해 놓고 있는가? 이걸 알고자 할 때는 법적으로 알고자 할 때는 무슨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국토개법이다. 이렇게 국토개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중개 해 나가게 될때 중개인에게 바로 그 중개 대상 물건인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실무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니까 이 법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잘 정리하도록 하셔야 되겠고 시험 그 문항 수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했죠. 12문제.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한 달 내내 사주를 할당해서 쭉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에는 미리 이 재정 목적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먼저 계획 수립 문제가 나와요. 계획. 가장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그래. 계획. 이 계획은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계획은 수립할 때 바로 어느 공간을 대상으로 세워 봤느냐? 토지 공간입니다. 토지 공간. 하늘을
대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 대상으로 수입한다고요? 토지.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획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이 되어지는데 수립이 되어질 때 그 토지 공간 있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어떤 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그런 그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있고 어떠한 계획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있고 어떠한 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계획들도 미래 청사진 이제 금방 수립되어지는 그 공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그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결정해주는 계획이 있다. 이때 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으로서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죠. 그래서 이 국토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국토를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라고 미래 청산을 제시해 놓고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국토 종합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 가지고 광역계획이라는 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의 미래 청산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합니다. 그리고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그 관악에 대하여 우리 도시는 우리 군은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수립 시행하게 될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알고 계신가요?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 바로 그 계획을 도시 개별 도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기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성하시기 위해서 도시 군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 알겠죠? 다시 한번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수립한다고요? 두 개.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개별 도시별로 개별 군별로 도시 앞에는 이리 숨어있다. 군 앞에도 이리 숨어있다.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도시별로 예컨대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지 않습니까? 한 덩어리죠. 그리고 6대 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도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각각 개별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하나의 도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팔도되어 있는 각각의 시, 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개별 도시, 군별로 바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수습한 계획을 도시, 군, 기본기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도시의 군에 그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가 있겠죠. 그 안에 그 토지에 바로 현재상을 최종 결정해서 야, 이 토지는 개발해서 이용해도 되고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라는 현재상을 결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무엇이라는가? 도시 군 관리기를 한다. 이 관리계획으로 그러한 토지 이용의 내용을 결정해서 바로 관리해버립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토지형을 규제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이렇게 개별 도시가 있다. 서울특별시가 있다. 뭐 6대 광역시, 아까 대전, 인천, 울산,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광역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개별 도시라 합니다. 알겠죠? 개별 도시. 그리고 저 세종 특별자치가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다. 경기도대 수원시, 뭐 성남시, 용인시, 그리고 이
충청남도 뭐 천안시, 아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등 이런 개별 도시 그리고 도 산하에 있는 군 이런 개별 도시 그리고 군 쪽에 있는 토지에 바로 이용 내용을 정확하게 결정해 주는데 그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이 관리계획으로서 그 토지 이용의 내용을 결정해 나갈 때 바로 이 땅은 개발해서 이용해야 된다.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그리고 개발해서 뭐 건축물,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 이걸 건축해서 사용했는데 40년 지나버리면 노후 불량은 준비되어서 바로 이걸 정비하게 되는데 야 정비할 곳은 이것이다 라고 결정해가지고 그 도시의 공간을 군의 공간을 관리하는 계획이 도시 군 관리기인데요. 이 관리기를 통해서 바로 어떠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주고 있냐면은 여섯 가지 상으로서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자, 먼저 이 안에 있는 토지의 쓰임새를 1차적으로 정해줍니다. 이 땅은 주택 용지로 개발해서 써도 된다라고 주거지이다. 이 땅은 상가 건물 건축해서 이용이 된다라는 상업적이다. 공장 건축해서 이용이 된다라는 공업적이다.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라고 녹지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용도지이라 합니다. 그런다? 용도지역. 그래, 예컨대 여기는 주거지이다. 이 땅은 상업적이다. 이 땅은 공업적이다. 이 땅은 녹지이다.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도시 군가로 입안해서 딱 결정해가지고 바로 야, 여기 있는 땅 개발해도 돼. 개발해가지고 주택, 상가, 공장 오래 되면 노후 불량화가 될 것이고 여기서 정비해도 돼라고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정비사업 같은 것을 하도록. 그리고 야 개발 다 해본 상막에서 살수 없으니까 이 땅은 보존해. 그래서 도시민에게 허파 역할 그리고 오아시스 그리고 정화 역할을 하는 지대가 필요하니까 녹지이다라고 지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용도 지역 이렇게요. 뭐라 한다고요? 용도 지역. 그래,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바로 각각 개별 도시에 있는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만으로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여기 뭐 빼어난 경관이 있다. 제한 경관. 그러면 이것만 특별히 바로 그 경관 보호하고 형성해서 보존해가지고 우리 후대한테 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조그만하게 이건 경관 주구다라고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녹지역에 바로 원주민이 살고 있는 불확인 마을이 있다. 녹지역 아까 개발입니까? 보존입니까? 보존이죠. 근데 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 불확이 포함됐을 때는 취락 정비할 때 약간 규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취락 정비 사업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취락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용도지구를 합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도 역시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하냐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게 돼요. 아, 그리고 이것들 필요하다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녹지역도 바로 일부 좀 주거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용도지구를 변경해 주면 돼요. 용도지구. 그래, 이렇게 변경을 해 나가게 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하고 평행한다, 용도주를 지정하고 평행한다. 그때는 무슨 경우로 하느냐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해요. 이런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은 개발, 어떤 것은 보전. 이런 용도주구도 취락주구는 정비, 그리고 경관주는 보호, 보전.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다 또 개발을 진행해 나가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주다라고 지정을 해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용도주는 개발, 그래서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게 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크게 보면 어떤 것은 개발을, 어떤 것은 정비를, 어떤 것은 보존을 취하게 해서 결정을 해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만 결정해서 이 도시의 토지권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에 필요하다면 또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자는 것이 용도지역제예요. 용도지역을 정해서야 여기는 함부로 바로 개발 못한다, 여기는 함부로 공장 못 짓고 상가 져라, 이렇게 규제한단 말이죠. 이렇게 토지용을 규제할 때는 1차로 용도지역을 정해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1차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은 2차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규제하고, 이것까지도 안 된다 그럴 때는 3차로 용도구역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용자가 쓸 용자거든요. 용도구역. 예컨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 도시가 있다. 하나의 도시가 있다. 그러면 외곽지대, 여기 보세요. 물질사하게 개발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도시요. 이때는 도시의 물질상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 위에다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용도 지역 위에다가, 여기가 논밭, 야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딱 정해서 묶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린벨트라고 하는, 이렇게 개발 지역인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에서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차다? 그래, 이때 1차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었다. 그에 따라 필요하면 용도주를 중복해서 정해 나갈 수가 있다. 또 필요하면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도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차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생각하시고, 2차는 초등학교 2학년, 3차는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 하나의 장소에 1학년, 2학년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토지를 이용하면 되느냐? 2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만 딱 있다 그러면 1학년이 시킨 대로 토지를 이용하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하고 3학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3학년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해된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봐봐. 아까 이 땅은 용도적은 주거지기죠. 근데 그에 3학년 개발 제한구역이 딱 중복되어 지정되면 이 빨간 부분은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해야 된다. 3학년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토지형을 중첩해서 막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서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는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의를 증진해 나가고, 그리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 국토교육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도 뭐 개발 장구역, 뭐 시가 조정구역 등등 이런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해 나가게 될 때는요,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요. 이 하나의 개별 도시에 있는 이런 토지를 관리하고 규제해 나갈 때에는 이런 것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더 나가서 보세요. 이 안에는 많은 도시민들이 살고 있고, 각각 국토 안에는 우리 도시민들이 살고 있고, 국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자, 이 지역에는 바로 이러한 것도 필요하죠. 사회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 뭐 도로도 필요할 것이고, 도로. 또,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광장도, 청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합니다. 기반시설. 뭐라 한다? 기반시설. 그래, 이러한 기반시설이 뭐, 예컨대, 여기에다 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무턱대고 딱 밀어가지고 설치할까요?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딱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확정하고 설치할까요? 미리 도시 군가로 그 위치를
규모를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 그렇게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설치 후 변경을 한다든가, 그리고 계량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할 때에는 미리 도시공약으로 입안해서 그 장소를 결정을 해 놓게 되고, 만약 여러분 땅이 여기 논밭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까지 기존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이제 추가로 여기다 또 도로 만든다. 그러면 도시공약으로 입안해서 도로 만들 땅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용 설치를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버립니다. 도로 만들 때 다음에 건축물 있으면 보상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도시공약으로 딱 결정해놔요. 그러면 그 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가로 설치를 위해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용어를 하나 업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이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 합니다. 다시, 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뭐냐 그러면 기반설 중 저와 같이 도시군가로 딱 결정된 시설, 도시군가로 딱 결정한 시설, 이걸 바란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을 합니다. 이 시설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 시설이 도로에 닿을까? 이 시설이 도로에 있다. 이 도로 설치부로 확정되면 아까 건축물 건축가가 공장을 설치하가 내주지 아니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시면시에서 지자체에서 시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도로 설치 사업할 때에는요, 그 땅 주인들한테 땅값을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 갈까요? 그냥 뺏어가 버릴까요? 돈 안 주고 땅값 안 주고, 그렇죠? 보상이죠. 그때 강제로 재산권을 취득해 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그때는 일단 좋게 땅 주인들한테 돈 얼마 들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주세요라고 1차적 협의에 들어가요.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그 정도 땅값이나 만족하니까 주라, 계약 써서 소유권 넘겨주고 빠져나면 됩니다. 아, 그런데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여기 나름대로 논밭 뭐 임야 이런 거 있었는데 대부분 땅 주인들 아까 그 형식으로 땅값 받고 소유권 넘겨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몇 분이 나 안 된다, 절대 소유권 넘겨줄 수 없다 그래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람 그 땅 하나 때문에 도를 뚫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자의 의사에 반해서 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에 근거하여 재산권인 소유권을 그 사업을 하려는 지자체에서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걸 수용이라 한다 이렇게 하세요. 뭐라 한다? 수용. 뭐라 한다? 수용. 수용. 강제 수용, 이걸 수용을 합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 처리하면 되는데, 그때는 바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될 때는요, 법에 의해서 해야 돼. 법에. 무엇에 의해서 한다고요? 법. 그때 대한민국에서 수용과 보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과거에는 토지 수용법 그랬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법의 이름을.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 들어보세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익숙하게 들어두시면 좋겠죠. 무슨 법이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법률을
네, 여러 군데서 잡아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 법의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합시다. 공, 치, 법. 이 법을 정해서 수용과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무튼 그와 같이 수용 보상을 통해서 소유권을 내려받아 가지고 여기 보세요. 도로 설치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 뭐라 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랍니다. 다시 한번. 이 도시, 군, 계획, 시설인 그 시설, 도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 설치하는 사업. 이걸 뭐라 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랍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국토개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국토개법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국토개법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 사업을 할때 시행자는 누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고, 사업할 때 수용은 어떠한 절차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시켰을 때는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 누가 준공검사권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국토개법을 통해서 할 것이고, 이 사업은 별도로 국토개법에서 함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만 또 만들어 놨다고 해서 도시가 관리되는 건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국토인 땅중 국토인 땅, 그 땅이 아까 도시역이든 군측이 됐든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지역의 땅을 봐보세요. 여기 아직 주거지역인데 논밭이 가지고 엉망이 엉망. 그럴 때이 지역을 찍어가지고 개발해서 예쁘게 토지구역정비사업에서 주거단지 조성해가지고 주택을 예쁘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사업장을 딱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칭해서 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그렇습니다. 뭘 한다고요? 도시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그래서 이런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그 사업을 하게 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 하는데 그 계획을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주택 등, 뭐 상업 쪽에서 상가 등, 공업 쪽에서 공장이든, 이렇게 건축해서 40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밀어가지고 다시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정비사업. 그래,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공간을 다시 밀어가지고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것을 다 밀어가지고 그 지역의 상하수도 다시 좀 정비하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공원, 경로당, 놀이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서 그 지역의 주거, 그다음에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도 무격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정비사업을 합니다만은 그런 사업을 할 때도 바로 이 도시 분야로 결정해서 합니다. 자, 그래, 여기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에도 여기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비를 정해서 진행한대요. 이 안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사업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보세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그 사업 시행 절차를 국토개법에서 직접 규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규정을 하게 되면 이 양이 방대해서 뒤죽박죽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도시개발법을 합니다.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 그래, 우리는 제2편, 2편에서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것이고 도시개발법 중에서 도시개발사업권을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별도로 이건 여섯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의 시행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편에서 우리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 사업은 구체화시켜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여기 보시고 자 이때 정비 사업을 규정해 놓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증법 이것도 별도로 여섯 문제 나왔죠. 여섯 문제. 자 그리고 이 도시를 관리해 나갈 때 바로 이렇게 여기 광역시 있죠. 이 시청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일대 계획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과거에 여기는 시청 분리가 들어설 곳이다. 이런 상업지로서 이렇게 업무실 들어서 지역이다 등등 이렇게 계획을 딱 짜가지고 지금 이 장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야 할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지구 단위 계획구래. 뭐라 한다? 그래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정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범위를 변경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군가로. 그리고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장소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배치하고 그리고 공원은 여기다 배치하고 그리고 여기는 청사부지 여기는 뭐 업무시설 부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주택용지 뭐 등등 이런 부지로 쓰겠다라고 그 장소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상세하게 정해주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최종 이 장소를 대상으로 딱 결정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도시군가로 결정이 나면 구속력이 있어서 이 계획의 내용들만 이 구역은 개발과 정부를 통해서 조성이 되어지며 이 계획에서 허용하게 될 건축물을 정확히 정해줍니다. 그래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은 이 안에 들어서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공간 속에 보세요. 도시공간 속에 이미 나름대로 1차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이용되고 있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되면은 어때요? 노플랑층이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플랑층으로 전락하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가지고 뭐 시애각제대 아파트가 건설되면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탕탕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때 그 과거에 도심 속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그 지역이 있는데 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지로 쫙쫙 빠져나감으로써 그게 텅텅 비어지죠. 그게 바로 공동화 현상이랍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이 도시를 관리할 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지역도 관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그대로 나와야죠. 외곽지 다시 초등학교 만들어야 되죠. 그 안에 또 파출소도 그대로 나와야 되죠. 지구대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래 밖에도 뜻해야 돼. 그러면 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할 때는 엄청난 예산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 향후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관리할 때는 다시 공동화된 그 장소 사람 들어 바로 관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사람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개발해야 된다. 그때 그 장소 얽히고 설켰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등 때문에 쉽게 그 장소를 바로 뜯어고치기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장소를 다시 살려내도록 하자. 그러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여서 3, 4년 전에 도입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입지규제 최소규라 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아까 그러한 곳에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 입지규제 최소기다라고 지정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 들어가가지고
바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한다 등등등 할 때는 여기 보세요. 입자가 세울 입이거든 건축물을 세우고 땅짓자거든 땅 위에다 세울 때 적용되는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규제 등이 과거에 있었던 규제 등은 대폭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는 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야 그런 규제 다 뒤로 하고 이것대로 해버리자. 입지 규제 최소계. 입지 규제 최소구역계. 이것으로 바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딱 결정해가지고 이 계획도로만 이 장소를 신속하게 정비를 통해서 살려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이 안에서 야, 이런 건축물만 건축하고 이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은 이렇게 배치기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고 구체화시켜서 결정해주는 계획이 이건데 이 구역을 지정하든 이 계획을 최종 결정하든 무슨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느냐 도시 군 가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가지고 규제해서 이 도시공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통해서 광역 도시계획의 지정 장소 그리고 지정 후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 수립권자 수립 절차 수립시 포함식 내용 이런 것들 앞으로 공부할 것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그 수립권자 그리고 수립시 포함 내용 그리고 그 수립 절차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이것 이반권자 결정권자 이반 절차 결정 절차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할 것이며 그리고 용도지구의 그 종류가 뭐가 있는가 용도지구 용도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그것들은 누가 지정권자이고 그리고 지정 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건축 제한이 가해지는가 그 제한된 행위를 위반하면 벌칙이 가해지는데 그 벌칙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토개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뭐가 있는가 누가 지하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국토개발법을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화 변경 지구 단위계 입지규제 최소계 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계획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우리는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이것들이 다 시험에 나올 제목들입니다. 시험에 나올 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슨 법이다고요? 국토개혁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이렇게 결정나 있어 우리 토지 안에 그러면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별로 행위단이 가해지겠죠. 알겠죠? 그래.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개발행위를 한다. 개발행위. 그래, 그땅 있다. 개발행위 할 때는 무택도가 할까요? 규제 받을까요?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 받는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게 될때 미리 공익신을 주최한 행정청인 관할 그 특별시장이라든가 그 땅이 특별시 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공사한테 가서 허가 신청해가지고 서류 작성해서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허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권자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독돼 있다. 이걸 규제한다. 이렇게 합니다. 허가 신청인데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허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규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행위를 규제하고자 개발행위 허가제를 두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서 두고 있느냐? 국토개혁법에서. 알겠죠? 그래 우리는 또 국토개혁법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 이때 들어보세요.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개발행위 일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강고탑을 축제한다. 그런 것들을 공작물이라고, 공작물. 뭐라 한다고요? 공작물. 공작물을 설치한다. 이것도 개발행위고요.
이 공장으로는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스템으로서 지붕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논밭 야산이 있다. 이걸 밀어가지고 건물 칠수 있는 땅을 다진다. 이런 것들을 토지 형제변경을 합니다. 땅이 도로보다 낮다 그러면 메꿔가지고 개발을 할수 있죠. 이걸 성토라 하고,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평탄자고 하겠죠. 이걸 정지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경사진 산 같은 걸 깎아내려가지고 평탄 작업하기 위해서 깎아내는데 이걸 절터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할 수도 있자. 여기서 할수 있겠죠. 이 땅에서. 그걸 토지 형제변경이라고 해요. 이것도 개발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안에 있는, 안에서 흙이 있다든가, 모래가 있다든가, 자갈, 바위가 있다. 이걸 캐낼 수가 있어. 이걸 토석이라고 합니다. 토석. 토석 채취한다. 이렇게 표현해. 토자가 흙토자, 돌석자에서 이걸 캐낸다, 채취한다. 그럴 때도 개발으로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한 필지 논이 있다, 밭이 있다, 근데 산이 있다. 이걸 자른다. 이걸 토지분할을 합니다. 이것도 규제받아요. 함부로 짜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둘 때도 허가 받도록 하는 경우 수가 있어요. 물건 쌓아두는 행위, 물건 적치한다, 쌓아둔다, 이걸 적치라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개발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원칙 허가를 받고요. 경매안상은 허가 없이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허가권자 누군가,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허가 받지 않고 행하면 위법자 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국토개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자체를 애당초 못하게 막고자 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자. 아까 이렇게 봐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된 장소 있잖아요. 지구단위 만들어서 이걸 지금 개발, 정비하려고 묶어놓은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거 못하게 막고자 한다. 그때는 행정처에서 담관 여기서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규제를 해볼 수 있도록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국토개발법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게 막을 때 일정한 세 가지 경우는 5년 동안 최장 막아버릴 수 있고, 허가 못 받게, 일정한 경우는 3년 동안 허가 못 받게 막을 수 있는 규정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개법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규정하고 있냐? 이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다.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 도시 안에 설치가 돼 있다. 도로, 학교,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추가로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인구입이 예상된다. 그래서 기존의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학교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사실상 어렵다. 그런 책에다가, 야, 이 장소에서는 추가 개발행위는 못해. 바로 새롭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곤란하니까 더 이상 추가 개발 못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규제를 좀 하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해서 인구입을 둔화, 최소화시켜서 기존의 건축물이 지금 있겠는데, 그 안에 전자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림없도록 지정해서 묶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 밀도 가류기를 합니다. 개발 밀도 가류기요. 뭐라 한다? 개발 밀도 가류기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개발법에서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시외각지대, 그 지역은 아직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집중됨으로써 인구입이 예상된다. 그래야 할때 미리 이 행정안청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바로 초, 중, 고, 학교 같은 거, 그다음에 공원, 뭐 그런 것들 미리 체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토에서 공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토교법에서는 벌칙조항이 나와요. 일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칙한다. 또 일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범칙한다. 이런 벌칙조항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 내용까지 해서 국토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법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미리 윤곽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월 내내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바로 이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이것들. 그리고 보세요. 아까 이런 용도적, 용도주고 이런 것들을 아까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서 확정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어디까지 이번에 이러한 것들이 도시군가로 결정이 되어졌을까? 어디까지 주거지이고, 어디까지 상업지인가? 어디까지 도로 만들 땅으로 확정됐는가? 이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도면에다 표시해서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지형됐다 표시를 해서 줘요. 지형됐다 표시를 해서 준다 해서 그 도면을 지형놈이라 한다. 이렇게 하세요. 뭐라 한다? 지형놈이야. 지형놈이야. 자, 그래. 이런 지형놈도 우리가 국토개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 국토개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용도 지역까지 좀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서 국토개법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페이지, 13페이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용어의 정의로서 관련된 파트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